광양 전철화 사업 개통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진주역에서 관양역까지 55.1km 구간에 전차선 137km, 화동변전소 등 변전건물 6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9개월간 사전점검, 시설물 검증시험, 영업시험전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오늘 개통식을 받게 되었습니다. 기업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주 광양 전철화 사업 개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오늘 그 진주 광양 구간의 개통을 통해서 삼당진 순천 구간 전기 열차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울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